내가 강력할 때는 좀 서운한 얘기를 듣고 뭐 누가 나를 씹는 얘기를 들어도 안 박혀. 아이고 씨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약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극대노를 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곱씹게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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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나 이런 데서는 이제 수행자 이제 제대로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진 수행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그 에너지가 옮겨가면서 방어막이 일종의 방어막이 형성이 되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면역력 강화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그게 종교를 믿는 이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이게 면역력이 몸 신체 면역력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 면역력도 있다니까. 그래서 정신 면역력이 약할 때는 밖에서 데미지가 딱 들어오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내가 면역력이 강하잖아. 정신 면역력이 강하잖아. 어쩔 건데. 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니 그 한 끗 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이렇게 뭐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더라 이래갖고 날렸어도 뭐 그 씨 뭐 에이씨. 아 기분이 안 나쁜 건 아니야. 아무리 면역력이 강해도 기분이 나쁘다니까. 내가 대전에서 그때 그 대전역에서 금강저 그 금팔찌 8돈짜리 내 것도 아니고 시제품 구경시켜 주려고 갖고 가다가 이적 하지만 거기에 잠겨 있느냐 그렇게는 아니지. 거기에 잠겨 있지는 않지. 아, 어쩔 건데. 그냥 대전역에 갈 때마다 욕을 하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기억이 잊혀지느냐. 아, 나는 있는 걸 원치 않아. 있는 걸 원치 않아. 사람들은 자꾸 잊으려고 하거든. 잊으면 그게 무의식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반복돼요. 해소되는 거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거 상담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쟤랑 계속 싸워가지고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면, 그 조건을 완화시키는 거는 그 비슷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서 무덤덤하게 만드는 거지 기억을 끊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진짜 싫으면 제가 권하는 거 있어요. 안 보고 살면 됩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살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런데 안 보고 살 수가 없어. 인간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안 보고 사는 인간관계도 존재해요. 아니 저거는 내가 손절이고 다시는 안 본다. 끝. 이게 가능한 인간관계도 있고 싫은데 계속 봐야 되는 인간관계도 있어. 그럴 때는 무덤덤하게 만들어가. 계속 생각을 반복하면서. 그걸 끊고, 뭐, 걔가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거야. 계속 합리화시키잖아? 안 돼! 왜? 보면 걔가 또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 그래서, 쟤는 또라이야. 이런 거 하지 마. 쟤는 또라이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절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그것이 반복돼요. 그리고 그게 걔가 없어도 안 보게 되더라도 내 무의식에 그게 갇혀있는 폴더로 그러니까 X파일로 하나 남아있어. 그게 나중에 나를 자극하면서 내가 성격이 좀씩 이상해져. 그게 일종의 화병 같은 게 그렇게 뭉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문제점을 정면 돌파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아 이거 상담이나 이런 다 나온다니까. 아 진짜라니까. 그래서 까먹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자꾸 잊으려고 하지 마. 그거는 이용 선생께서 예전에 그 잊혀진 계절 이러면서 다 한번 했던 거예요. 그거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잊을 수가 없어. 그냥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무력화시켜. 그것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뱀이 아니 그냥 극단적 예를 들어볼게. 뱀이 무서워. 난 뱀이 무서워. 그러면 뱀을 안 보려고 자꾸 하지 말고 뱀과 비슷한 이미지들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뱀이 아니더라도 그것으로부터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시상되면 뭐 가짜 플라스틱 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무덤덤해져. 계속 같이 있어봐. 그러다 나중에 살아있는 뱀.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뱀을 잡는 쪽으로. 뱀을 잡는 쪽으로. 아무튼 무력화시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그게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면역력 강화. 그러면 데미지가 들어와도 안 박혀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경우 많아. 그러니까 육체도 그렇고 그건 정신도 그래요. 그러니까 감기가, 독감이 돈다, 뭐 코로나가 돈다. 걸리는 놈은 걸리고 안 걸리는 놈은 안 걸려. 이렇게 보면. 나대도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렸다. 아니 맞잖아. 저 사람은 무슨 코로나 전문가인가 싶을 정도로 주사는 주사대로 다 맞고 세 번 걸리고. 아, 있어. 그래서 주사 맞고 한 보름 동안 자빠져 있고, 코로나 걸려서 한 달 자빠져 있고, 주사 맞고 보름 자빠져 있고, 코로나 걸려서 자빠져 있고. 야, 너 코로나랑 합인갑다. 코로나 합들었다, 합들었어. 아, 있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어디 많이 돌아다니느냐. 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안 가. 안 가는데 용하게 걸려. 뭐 로또도 아니고. 그런데 나댈 거 다 나대고도 안 걸리는 사람 안 걸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면역력 관련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균에 노출되지 않은 건 아니고 바이러스에 노출은 됐는데 누군가는 침투가 되는 거고. 아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네. 누군가는 비껴 지나가는 거고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도 비슷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강력할 때는 어떤 얘기 좀 서운한 얘기를 듣고 뭐 누가 나를 씹는 얘기를 들어도 안 박혀. 아이고 씨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약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둘 중에 하나지. 극대노를 하거나 극대노를 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곱씹게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자꾸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런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 기로에서 들어갔을 때 그 데미지가 박히느냐 안 박히느냐. 그러니까 사건이 없진 않아. 저도 살아보면 나대면 욕은 100% 먹어요. 욕 안 먹고 싶으면 어디 산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로 살면 욕 안 먹어. 야 관계가 없는데 누가 욕을 하냐. 허공에 욕을 하지 않잖아. 그런데 뭔가 일을 하고 앞에 나서고 뭔가를 뭐 변화를 시키려고 해.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면 새로운 거 이상한 거 한다고 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거야. 쫙 이렇게 밑에 후배가 치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럽지. 왜냐면 밀리고 있거든 내가. 그럼 옆에 동료의 입장은 어때? 제가 혼자서 나가거든. 그러면 배가 아프지. 배가 뭔 얘기인지 알죠? 그거를 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없기를 바라면서 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인간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